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대표님. 네. 오늘도 화사하십니다. 아우, 감사합니다. 화사한 분위기에 네.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2021년도 나라 경제가 좀 어떨지. 표현을 어떻게 하기는 좀 그런데, 알맹이하고 쭉정이가 이 채반에 걸러내는 운인 걸로 보여요. 우리 신도들이나 저 아는 지인들한테는 현금을 좀 많이 쥐고 있어라. 예, 나가는 지출을 될수 있으면 좀 줄이고, 문제는 내년에 됐을 때는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드신 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온 국민들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조심스럽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. 선생님 말씀은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좋아질 그렇죠. 기운은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끓는, 그러니까 냄비 같은 확 이렇게 맞아요, 맞아요.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사그러지고 사그러지고 그러는데, 내년에는 이제 자유자재로 뭐 활동을 못해서 그런지, 뭐 이렇게 스트레스도 있고, 신경적으로 심신에 무슨 큰 변화가 있고, 또 크고 작은 이뭐 범죄 같은 거, 뭐 남자든 뭐 여성들 하는 그런 범죄라든지, 물건을 습득하는 범죄라든지,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이 힘내서 으쌰으쌰 하자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.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누구나 할거 없이, 뭐,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이득을 보신 분도 있지만, 그거는 소수고, 다들 너무 힘들잖아. 우리, 이렇게, 일반 사람들은요. 그러기 때문에, 그동안 잘 버텨오신 것처럼, 앞으로도, 이런 마음으로, 너무 이렇게 힘들다 하시면서,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, 기운을 내셔서, 내년에도 다들,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